국기여, 주체 조선의 위대한 기상 누리에 떨 탐없는 감사를 드립니다. 이를 위시하여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군 지휘관들이 조석단에 얼마 전 장쾌한 발사 사실로 적들에게 인군합니다. 그도 아닌 70년 세월 이 땅의 안녕과 번영을 굳건히 수호한 미사일 화성포 17형의 장쾌한 321호 영웅 발사대차. 세상에 논리 알려진 이 거물급 실증 방이요. 그 예지롭고 옥세인 향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인민의 삶도 이 조선의 방시적인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이의 강력한 철총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 중화수호의 막중한 사명과 옥대의 힘을 재운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강화국 핵전투 무적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입니다. 자비한 침골의 해이 아메리카 제국의 총대는 참혹하게 꺾여오고 말은 이어온 영웅 조선 영웅인 70년 전 전승의 열병광장을 포무당당히 떠나온 불패의 대오가 시대의 상징이시며 전승의 최고 대표자이신 절세의 영웅 그 이름 부르며 천만 장병들이 이 나라 이 제도를 목숨 바쳐 수호하고 있습니다. 신을 비롯한 수많은 격전들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네 전 자랑스러운 첫 세대의 하늘 용사들인 후족의 대오와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대전의 간부들, 당과 정부,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 로병 간부들이 주석단 철석에 자리 잡았습니다.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당당하고 긍지높은 계승자 재현자들입니다. 뭐 70년을 다지고 벼려온 증벌의 힘을 채워 주라는 뜻깊은 이밤 우리 원수님